인터넷 사용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터넷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냥 작업이랑 보도자료 때문에. 그러면 거기 와서 그냥 몰래 해요. 저가 그 뭐냐, 거기서 사람들이 작업을 해서 잠깐 비워달라고. 제지하는 사람이 없네요. 뭘가. 아, 제지 못하죠. 심지어 연예 병사들에게 국방홍보원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택시 결제를 했는데 영수증이 없고 카드만 반납이 됐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지급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는. 누구누구 1병 불러와라, 2병 불러와라 이래서 막 전화해서 너 언제부터 어디 갔어도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감사 걸리니까 이거 빨리 영수증 가져와라. 너 이거 언제 탔어? 라고 물어봤다는 질문 자체도 그 사람 택시를 탔는지 안 탔는지 언제 복귀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연예병사들은 온갖 핑계를 다 대며 외박 외출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무슨 애들 조퇴 끈듯이 얘기해요. 저 눈 다 다래끼 나서 그런데 저녁 6시에 들어올게요. 그러면 아니 무슨 다래끼를 6시까지 하냐. 아 이거 하니까 좀 봐줘요. 그러면 4시까지만 들어와. 뭐 아니면 저 머리 좀 깎고 올게요. 그것도 웃겨요. 밖에 가서 머리를 깎고 오겠대요. 내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 스타일 있잖아요. 그럼 또 봐줘요. 이런 군기 문란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도 지난 5년간 연예병사 징계 건수는 고작 4건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왕이에요. 거기라 하면 국방홍보원에서 연예병사들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 연예기획사들이 로비를 벌일 정도라고 합니다. 홍보원에 굉장히 오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일단 연예병사를 많이 원하죠. 홍보원에 입대 전에 매니저들이나 소속사에서 홍보자료를 또 줘요. 우리 뽑아달라고. 연예병사 선발은 국방홍보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담당합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활동한 운영위원들 면면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입니다. 계획이 3명 뽑을 건데 그거 한두 명만 뽑아요. 그럼 어느 순간 진짜 유명한 사람이 와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떨어지는 사람은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차출이 되어 와 있어요. 연예병사들의 생활은 분명 일반 병사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국방홍보원은 그들만의 해방구 같아 보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국방홍보원은 공무원 162명과 전문계약직 18명 등 모두 18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애초부터 민간인이 군인을 관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반 회사원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연예인들하고 친해지고 편히 봐주고 거기 PD나 작가 여자들도 거의 뭐 오빠 동생이에요. 국방홍보원의 PD들이 연예병사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인이 일반 그 민간인이 군을 관리한다는 것도 상당히 그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취재진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예병사 관리를 맡고 있는 한 사람만 유독 오랫동안 인사이동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2008년 2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5년 5개월이 넘도록 A씨가 연예병사 관리를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연예병사들의 온갖 요구를 받아주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나 연예병사 군기 사고가 있었지만 연예병사만 징계를 받았을 뿐 A씨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연예사병 문제로 누가 문책을 당하거나 책임지거나 이런 사례가 거의 없죠. 해봤자 부서이동. 해봤자 부서이동이고 뭐 그냥 보직 이동하고 그 부서가 이름 바꾸고 그 정도에서 끝이에요. 아무도 안 해. 취재진이 입수한 최근 5년간 연예병사 공연 시 숙소 현황을 봐도 A씨가 인솔한 경우엔 예외 없이 부대 복지시설이 아닌 모텔에서 숙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연예병사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제가 뭐 그때는 예. 뭐 할 것도 없고 제가 뭐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니까 예.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증언이 대단히 구체적이어서요.
할 말이 없으니까 정말 말씀드리기도 불편하네요. 아니, 그렇죠. 사실 확인해 주셔야죠.